강력한 펀치로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보는 강영균의 펀치라인. 펀치라인은 여러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매매 라인입니다. 오늘도 MBN 골드 강영균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영균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쪽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연속성을 보이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갑입니다. 매수한 지 열흘 만에 24.6%, 2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어요. 유리기판 검사 장비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시간외에서도 그렇고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하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예, 기가비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회사이고요. 반도체 기판의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화 장비 개발 및 공급을 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실질적인 수혜주라고라도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우리가 수익 률이 되게 높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슈팅이 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5일선 닿을 때쯤이면 한 77,500원쯤 되거든요. 그 정도 부근에서부터 TV선 사이까지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박스권 가운데에서 매수를 해주시면은 충분하게 거래량 동반 슈팅이 나올 때 충분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기간의 순매수가 되게 좋았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기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계속 왜 기간의 순매수를 계속 강조하냐면 1월 달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으로 인해서 그 코스닥에 있는 기간의 수급이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코스닥 종목이 좀 내려앉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자금들이 기간의 수급이 이제 코스닥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코스닥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계속 기간의 수급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종종목 기간의 수급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현재 여기서 멈춰 있는 거거든요. 박스권에서 계속 멈춰 있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이 계속 모아지고 있고 실적 시즌이 다가온 시점에서 기갑에서 실적도 좋거든요. 그럼 실적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눌림목 시, 조정 시에 매수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도 돌파한 기가비스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오테크닉스도 리뷰를 해볼게요. 어제 홀딩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홀딩하길 잘했습니다. 장중 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기업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목표가랑 손절가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7만 8천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향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회사인 만큼 삼성전자의 보조금이 다음 주 15일 날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애플이 그 AI 관련된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4%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하게 되면 전력 관련된 기업 그런 종목들 업종들과 그다음에 유리기판 업종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등했다가 약간 금요일장 한 주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조금 예,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종종목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29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겠고요. 손절가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한 23만 원. 11선이죠. 11선에 이탈하는 2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여유롭게 보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가신다고 한다면 30만 원 언저리 29만 원 이상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의 미국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펀치라인 종목도 어떤 기업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기간의 수급에 대한 종목들을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실적 시즌에 관련된 실적주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의 맥락에 부합이 되는 미용기기 관련 쪽에서 뽑아왔고요. 실적 저평가 종목인 종목입니다. 원택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시작한 중국의 의료기기 박람회가 있고 그리고 금일부터는 대만에서 뷰티 앤 코스메틱 박람회 등이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게 14일하고 15일까지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6월에 코스닥에 상장하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도 해외 성장에 올해부터 해외 성장에 되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업사이드가 가능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이제 뭐 같은 계열의 회사들은 PER이 한 20% 정도, 20배 정도 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16배 정도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해외향 장비가 좀 반영이 더 되고, 올해부터는 더 브라질, 뭐 태국 등 많은 해외향에서 매출이 발생될 거라고 좀 기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모멘텀과 그리고 후실적 예상, 밸류에이션 저평가 안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기관의 수급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못해드렸는데, 기관이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3월 달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어제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전일 대비 50% 터진다면서 그 펀치라인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100%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00원 언더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슈팅이 시작했던 부분이자 전 고점 부분인 9,000원 정도 라인,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현재부터 좀 높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이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주봉의 고점 라인인 15,000원까지 현재가부터 40%까지 상승을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목표가는 1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영균 매니저의 펀치라인 종목 올리지오로 유명한 미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원택이었고요. 목표가는 15,000원을 잡았습니다. 15,000원을 달성하면요, 무려 40%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를 높게 잡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매니저님, 그리고 주말에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색다른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 9시 30분에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도 증시 일정,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일정에 관련된, 그리고 뭐 그런 뭐 정부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뉴스, 호재, 이슈 등을 다 조합을 해서 다음 주에 관련된 종목들을 어떠한 섹터, 어떤 업종을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개 방송을 저녁 9시 반에 하고 있으니까 많은들 참여하셔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 오늘장 탑5, 일발장전, 오늘장 탑5, 그리고 펀치라인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사이에 강영균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서 다음 주 전략과 일정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영균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위 주제도 확인해 보시죠.